아, 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제1회 방구석 운동회가 열리는 서울의 한 방구석 현장입니다. 네, 오늘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호시고요. 제 옆에는 함께 호흡을 맞춰줄 해설위원 우지씨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2부 주제가 방구석 운동회인데 예. 아,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주제는 예, 만약 예, 예. 세븐틴이 방구석에서 운동회를 한다면. 아, 만약. 아, 네, 말 그대로 운동회 종목들을 방구석에서 할 수 있게 각색한 미니 운동회라고 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재밌는데요. 아, 그 전에 아, 저 눈에 띄는 한 친구가 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왜 여기 있죠? 아, 저 친구가 사실은 저번 2부 촬영 때 뭐 이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렇게 오는데 아, 이겼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군요. 마침 이렇게 매직이 있네요. 아, 환상적이야. 네, 그럼 우리 선수들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선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아, 버너. 아, 버너. 아, 버너. 아, 버너, 버너. 아, 이 선수는 말이죠. 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이 선수는 지금 굉장히 많네요. 네. 앉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 말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네. 해맑은 버논 씨. 네. 두 번째 선수 나가요. 두 번째 선수. 네, 두 번째 선수. 넌 내 기억을 지워야 해. 원우. 원우. 아, 저번에 MAMA 네 마마에서 아주 꽃을. 그러니까 주식이 꽃이에요. 네, 주식이 꽃이죠. 네. 꽃을 많이 먹었던. 자, 세 번째 선수입니다. 아, 우리들의 원 플러스 원. 아, 준. 아, 준. 아, 준 선수. 오, 아, 뭐죠? 뭐죠?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네. 네, 4년째 똑같은 무술. 네. 네 번째 선수 나옵니다. 네 번째 선수 DH입니다. 아, DA. 오, 아, DA. 아, DA. 아, DA. 아, 네. 이거 뭡니까? 와, 역시 Dreams Come True. 오. 아, 네, 좋습니다. 진짜. 들어오기 전에 뭐 있어 뭐 있어 오 이리 있어 아 좋아요 이렇게 들어왔어. 이 선수 기대됩니다. 야, 다섯 번째 선수가 이 선수인가요? 아, 이 선수 네 도겸. 아, 도겸. 아, 이 리듬. 수고하셨습니다. 아, 부담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점점 그냥 웃고 들어왔어요. 피날레인가요, 피날레? 오늘의 네. 다크호스.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죠. 오늘의 다크서클. 다크서클. 이 선수가 다크서클이 좀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네. 네, 여섯 번째 선수 나옵니다. 조슈, 조슈. 조슈. LA 조슈. 오! 야, 이 선수 막강. 미국에서 온 선수라 정말 특별하게. 일단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오늘 경기는 팀전으로. 팀전 네, 맞습니다. 진행되도록 합니다. 네. 조슈아 씨랑 버논 씨가 각각 주장으로 지금 완장을 차고 등장을 했는데요. 네. 네. 선택되신 수상 소감. 네. 주장 수상 소감. 주장 주장 소감. 네. 저는 제 팀을 승리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 야, 한마디 했는데 이 묵직한 한마디. 야. 어느 팀에 하고 싶은지 이제 뒤에 서주시면 됩니다. 네. 버논 팀부터 팀명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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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네, 네, 팀. 짧고 굵은 한마디.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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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센스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조슈아 팀은 과연 어떤 팀명일지 공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빅 브로. 빅 브로. 빅 브로. 죄송한데 슈아 씨만 혼자 한번 해 보면 안 될까요? 방금. 빅 브로. 오, 잘해요, 잘해요.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우리 선수분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네. 지금 아주 큰 시상식도 마치고 예, 예. 지금 막 한국에 도착하신
네, 세상에 남아있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는 좀 힘드신 분이어서 이미 역사에 남았다고 해도 과찬이 아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네. 자, 그러면 이분 정말 힘들게 모셨는데요. 아, 특별한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공연 무대 만나보시죠! 오, 대박! 뭐야, 이게 뭐야?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처음에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의 향나는 나의 사랑에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의 향나는 나의 사랑은 등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넜어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 사이 안 다치고 숙소에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세요. 잘해. 아, 야, 좋네요. 서서 여러분. 자, 네네. 자, 힘을 입어서. 와, 자. 이분이 오실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 방구석 운동회 이번 종목은 바로. 레슬링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공격의 룰은 지우개를 튕겨서 네네. 상대편 지우개에 올라타면 네. 되는데요. 정말 레슬링처럼 커버를 한다고 하거든요, 레슬링에서. 아, 그렇죠. 네. 그 올라타면 되는데 상대편 지우개에 완벽하게 올라타야 네. 승점이 인정이 됩니다. 아,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국의 대결! 네, 지금 일단 네네네 팀에서 DA군이 나왔고요. 네. DA 선수가 나왔고 네. 빅프로 팀에서는 준 씨가 나왔네요. 오, 들어갑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아, 오! 아주 지금 약간 간보고 있죠? 지금? 아직 너무 수준! 아! 오! 뛰어넘었습니다. 아, 네. 아, 아직 갑니다. 여기서 한번 엎어야죠. 엎어 지금 들어가야죠. 들어가. 아! 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 어! 보세요! 반걸 쳤어요. 명아, 일단 피해, 피해. 피해서 거리를 확보해, 거리를. 거리를 확보해서 한 번에 엎어 쳐야지, 어? 한 방에 다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 아예 한 번에 다 올라가야 돼요. 네, 한 번에 다 올라가야. 아, 설치. 이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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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1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경아. 아, 명호 잘하는데? 경아. 긴장 간다 이거. 두 번째 네. 주자 조슈아 씨가 상대로 나왔어요. 네. 지금 야, 뒤에 다코스예요. 지금 DA 선수 굉장히 네. 지금 물이 올랐어요. 지금. 네네네. 아, 다코스 대 다크서클의 대결. 오, 야 정말. 네. 아, 주자 주자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조슈아 위험해요. 싸버려, 쌈싸버려. 뒤에 잘한다. 잠만. 아, 이거 천에. 그니까. 아, 천에 써도 됐겠다. 응. 이거. 네.
진입니다. 오케이. 아, 아 이번 경기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오. 네. 아 여기서 과연 어떻게 지는? 아. 아 이건 아웃이다. 이게 아웃인 것 같아. 아웃인 것 같아. 아웃이야. 와 명호 잘한다. 아 아웃 인정하네요. 아웃 인정해요. 두 번째 주자로 바뀝니다. 네. 아, 쿨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나 원우를 믿겠어. 내가 원우를 마지막에 놓는 거야. 원우야 너 에이스야. 원우가 에이스야. 야 이게 너무 무서운데? 와 이게 묘한 긴장감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오! 지금 버너 선수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너로 몰리면 중앙으로 빼주고. 아 원우 형이 에이스네. 원우 형이. 아, 어퍼치기 이런 걸 잘하네. 어, 뭐 방금 약간 난리 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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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 우와! 야 이런 경우가 있네? 야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걸어야 된다 이거 진짜. 네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렇게서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더 피드. 아 좋네요. 아쉽다. 팀 1승 MVP 원우. 연습해 말했어? 아니야 임마 아니야. 너 주장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왜 이래? 네, 흥분했죠. 네, 흥분했어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